우와, 오. 아, 반찬 그릇인데? 어머님이 뭐, 뭐? 아, 곰탕, 고급국물, 아이고. 저렇게 파까지 다 잘라서 보내주세요. 그냥 밀키트처럼. 저걸 아버님이 다. 네. 아버님이 저 결혼하고 신혼 때부터 곰탕을 보내주셨어요. 우와. 그거 먹고 서아가 임신된 것 같고요. 아. 서아가 나오고 나니까 산후조리하라고 또 이제 매주 이제 곰탕 끓여서 보내주시고 야. 돌 지나고 나서부터는 서아랑 같이 먹으라고 이제 또 보내주시고 저희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물론 저희 아빠도 있지만 그래도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더 채워주시려고 더 챙겨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해요. 아버님이 끓여주신 곰탕 각종 찌개, 뭐 된장찌개, 뭐 시래기국부터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곰탕 국물은 그냥 베이스로 들어가면 품격이 확 올라가지. 어? 된장을 풀어. 어, 된장찌개 하시려고. 뭐야? 우리 곰탕 많이 먹었으니까 좀 다른 거 해 먹어보자. 어떤 거요? 자기 좋아하는 고기국수? 아, 고기, 우리 제주도에서 와. 먹었던 거 같은 거. 제주도의 고기국수. 맛있겠다. 나 진짜 좋아하는데. 미쳤다. 아우, 제주도 고기국수 나도 좋아합니다. 와. 그걸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만능이지, 만능. 일단 곰탕에 된장만 풀었습니다. 시판 곰탕으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기름 많이 안 뜨는 제품이면 좋아요. 아, 삼겹살. 통삼겹을 구워서 예, 구워주면 돼요. 이야. 와, 육즙 갇히게 싹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삶지 않고 굽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게 또 포인트가 돼요. 맛있겠다. 채소도 같이 구워주시면 국물 낼 때 풍미가 더 좋아집니다. 오, 벌써 맛있겠어요. 아, 이게 나올 줄 알았어요. 혹시 혹시 오랜만입니다. 아래 위로 물을. 네, 저렇게 하면 네. 다 맛있어요, 정말. 대박. 일주일에 부탄가스 한 10통 쓰신대요. 이제 곰탕 국물을 붓고. 어, 저기다. 아, 여기다. 어? 어머, 그러면 국물의 진짜 향이. 진짜 깊어져. 오! 된장이 어차피 풀어져 있기 때문에. 어, 그럼 정말 간단하네, 육수만 있으면. 진짜 간단하죠. 예.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면하면 이 걸쭉한 곰탕 국물이 딸려온다니까, 면이. 네. 와. 와, 진짜 맛있다. 와. 와. 진짜 맛있어요. 정말 너무 깊고 너무 맛있다. 야, 저 국물은 진짜. 아, 이 국물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그렇죠. 이제 고기를 건져서. 그냥 면만 넣으면 돼요, 이제. 이야. 크, 잘 익었다. 다 들려다가 진짜. 고기도 잘 익었다. 와. 와, 냄새 진짜 좋네. 뭐가 냄새가 이렇게 좋은 거지? 자, 우리의 낭만 다큐. 아직 먹으면 안 돼요. 아직 먹으면 안 돼. 아,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먹었어. 근데 저 맛이 있어요. 아, 그럼요. 저 옆에서 도와주다가 하나씩 주워 먹는 맛이 있거든요. 진짜 맛있죠, 그게. 아니, 서아 콩나물국하고 남은 거. 아, 야, 이거 어떡하냐. 진짜 진합니다. 중면이 들어가야 또 고기국수죠, 그렇죠? 와, 이걸 집에서 해 먹을 거라 상상을 못 해봤어. 와. 그렇지. 이야, 이야. 진짜 이거다. 와. 그렇지. 올려주고.
어머 어머 어머. 콩나물 살짝 올리고. 야. 진짜 시원하고 너무 맛있어요. 자, 어. 육수 들어갑니다. 이거 진짜 폼 미쳤다. 와, 미쳤다. 제주 감성 그대로 야. 들어갑니다. 진짜 진하게 더 깊은 맛.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이건 비주얼도 예술이네요. 요 입에 쫙쫙 붙을 것 같아요.